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시스 보시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왜 사랑하냐? 6월달, 7월달에 한번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4,000원까지 돌파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기고 있죠. 10월 기준으로 2,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10월달에는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모두 좋지 않았으니까 급하게 빠졌었는데, 바닥에서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이 진짜 미친 듯이 들어왔다. 특히 6월달, 7월달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급하게 올라가 줍니다. 사실 제가 이런 차트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략하는 자리는 보통 요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 3거래일 전이죠. 사실 이 포시에스는 제가 지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포시에스 가 10.94%로 좋은 상승세 보여줬는데, 여러분 항상 이 종목을 보실 때 종목 말고 시장도 같이 보셔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상황과 포시에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포시에스 좋은 이슈가 나와준 건 맞아요. 어떤 뉴스? 아마존과 관련된 뉴스. 아마존과 이 포시에스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포시에스 상승세 보였던 거고 좋았던 건데, 그런데요, 저는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재료 소멸로 조금씩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시장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어떻게 올랐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살펴보면 거의 1,6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상한가가 4개 정도 있죠. 사실상 수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위태위태롭다가도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해줬어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위태로우면서 저점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저점 지켜내면서 반등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포지션도 전환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다 상승하는 장, 특히 정말 많은 테마가 돌았던 장에서 이런 상승세, 그리고 오늘 포시에스의 아마존 이슈로 이런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장 초반에 방산도 갔었고요. 석유 관련주도 갔었죠. 가스도 갔었죠. 거기다가 초전도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였었죠. 초전도 재료는 없었지만 섹터 자체가 같이 움직였고요. 거기다가 리튬까지 같이 갔습니다. 반도체도 움직였고요. 오늘 시장보다 상당히 짬뽕됐던, 정말 많은 테마들이 같이 반등했던 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테마들이, 많은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오히려 수급이 분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재 뉴스, 아마존 호재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을 쓸어가지 못하고 고가 기준으로 20%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밀린 거면, 저는 조금씩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봅니다. 특히 지금 저항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3,200원에서 3,500원 구간인데, 요 구간을 돌파해줘야만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돌파를 해주려면 오늘 아마존 이슈, 특히 이 엔트로픽 자체가 조금 더 호재가 빵빵빵빵 터져줘야 한다. 근데 오늘로써 이미 공개를 했고 재료 소멸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항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쳐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포시에스 자체가 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엔트로픽이죠. 오픈 AI의 대항마로 꼽히는 엔트로픽이 17일 기준으로 한국어 AI 서비스 시작했고, 토종 AI와 경쟁이 예상된다. 이 엔트로픽이 누가 투자를 했죠? 아마존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투자를 했었고,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10월 달에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와주면서 관련주로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월 달에 상승세를 탔던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차트 아직도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좋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분할 매도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외국인이나 기관이 야금야금 털어내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요런 지표들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말 정말 단타성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2, 3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단타, 하루 안에 끝나는 단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첫 번째, 분할 매도 관점으로 무조건 대응하셔라. 두 번째, 장중에 간간이 들어오는 뭐 엑스레이 포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를 봤을 때는 단타치기가 너무 좋으니 단타는 하루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셔라. 2, 3거래일 끌고 가진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 분할 매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거 어떻게 수익 극대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200원 구간, 3,500원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3,500원 뚫고 날아가서 전 고점까지 가면 어떡해요? 저 궁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시에스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왔고요. 바닥에서 급등하고 나서의 최신 버전입니다. 자, 포시에스 여기에 이 PDF 파일에는요, 어디서 매수, 신규로 단타 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분할 매도 하시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응 전략 탄탄하게 짜 왔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 가셔서 포시에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 극대화하는 방안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하지만 유출 금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는 주식 최고의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09-2058 여기 번호로 포시에스 네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 보내드리면서 포시에스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제가 바로 PDF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략대로만 따라하셔도 포시에스로 손해볼 일 절대 없이 무조건 수익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010-8109-2058 번호로 포시에스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 분들이 조금 더 단타에 배가 고프실까봐 단타 종목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이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시원한 단타 한번 쳐보시고요. 저는 예쁜 수익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없고 다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다는 점, 하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010-8109-2058번으로 포시에스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익 극대화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나는 다른 종목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디테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0-8109-2058 전화번호 같습니다.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개만 알려주시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물린 종목까지 상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 복구 그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포시에스 지금 구간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트라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단타로 보시길 바라고, 지금 구간 무조건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야지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고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조금 힘드신 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해답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문자 한 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